시원해요? 선생님 있으면 선풍기 바람 씌워드리려 했는데 아쉽다. 싱싱 몰라라. 아 정말 이 자리를 떠나기가 싫네요 항상. 맞아요. 2부 마지막 때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항상. 1부 때는 뭔가 너무 더워서 그런 생각도 안 들었는데 2부 때면 왜 이렇게 아쉬운지. 이런 풍경도 보이고 맞아요. 예, 하늘 지는 것도 보이고 기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너무 좋네요. 네. 저 기차 지나가는 거를 2부 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아셨어요? 기차 소리가 진짜 아, 엄청 놀라요. 이거 천안역일까요? 그런 거예요? 천안역이요. 천안 안산역. 앵콜. 네, 저희가 지금 체력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가 다 됐어. 네, 그래도 준비한 무대는 이제 다 보여드려야 저희가 또 속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공연 재밌으셨나요? 네. 네, 진짜 오늘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많이 더운 날씨에 저희가 이렇게 하느라 막 기진맥진하고 또 이렇게 막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나 하는 걱정과 네,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 또 힘차게 해볼 테니까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저희 이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이제 나오거든요. 네 많이들 다들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 친구 10분 정도는 계시죠? 아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 가족이요? 그렇다면 랜선 친구도 괜찮습니다. 랜선 친구요? 네 지나가는 사람 중에게 홍보해도 괜찮으니까요. 플로리아. 플로리아 아세요? 아 네 플로리아 아세요? 네 알죠 플로리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앵콜 곡은요 제 화장 여러분 보이세요? 아주 센 언니 같죠? 여러분들한테 선물받으러 온 화장입니다. 저희 플로리아 목소리를 입힌 돈터치미와 그리고 여기 천안을 마지막처럼 불태워 볼 거죠 수미 씨? 아 네네. 네 여기 불태워야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잖아요. 네 제가. 저희가 칠했어요 여기. 네 그래서 마지막처럼 불태워자라는 의미로 마지막처럼을 마지막 곡으로 선택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즐겨주실 건가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